네.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30만을 간다 하더라도 이 리오프닝에 대한 또뭐그 기대감은 계속 주가에서 싹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것 같고요. 좀 자세한 이야기는 좀더 우리 전문가께 들어볼까요? 네, 리오프닝 주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본 코너에서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질 때마다 모아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있고, 포인트는 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오미크론 환자의 그 정점이 어디냐. 기간상으로 지금 기사화돼서 전달되고 있는 게 22일, 12일에서 20일 사이에 정점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시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윤 당선인의 어떤 에너지, 또 관련해서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될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집권 100일 내에 코로나19 대응책의 전면 개편 공약을 기존에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에 리오프닝 주가 이제 오를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뭐네 차례 뭐 대선 직후 6개월간 소비 심리 회복 개선 기대감 이런 부분도 좀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주, 항공주, 면세점주, 화장품, 네. 카지노와 함께 주목해야 된다. 주식은 무엇으로 먼저 오릅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먼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뭐 관련 기업도 실적은 다소 약화돼 있긴 합니다만은 기대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만 좀 살아있다면은 막 제가 보았을 때는 리오프닝 주의 관심은 당연히 가져야 되고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섹터 안에서 그래도 좀 주목할 만한 몇몇 종목 좀 추려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종목들 좀 보고 네, 뭐 계신가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항공주부터 볼게요. 뭐 네. 진에어 보겠습니다. 네. 네, 대한항공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진에어가 흐름이 조금 더 바닥권에서 올라와주는 것 같아서 자 밑에서 저점을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서서히 거래량도 뭐 많지는 않지만은 좀 증가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항공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여행 볼까요? 네. 여행주입니다. 예, 네. 여행주 하면은 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그죠? 롯데 관광기업을 다 보셔야 되겠지만은 레드캡 투어도 지금 6% 기간 조정 후에 주가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나가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불기둥을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카지노주를 봐야 되겠죠. 네. 강원랜드도 좋습니다. GKL도 좋습니다. 파라다이스를 파라다이스. 보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거래량 나오면서 지지받고 이렇게 빨간 양봉을 만들면서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주 하면 호텔신라를 봐야 되겠죠. 저는 막 신세계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 신세계는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신세계 파라다이스 진에어 레드캣 투어 다 흐름이 좋다. 따라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다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뭐 여러 섹터들 관련 종목들 봤는데 주가 추이가 좀 비슷해 보이네요. 네. 자, 이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종목은 어떤 레드캣 종목일까요? 투어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좀 가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또 여행 가면은 또그 대중교통 이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고 마스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과 차단된 상태에서 여행을 하고 싶어요. 렌트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트카의 사업 비중이 높고 여행주로서 바닥권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레드캡 투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드캡 투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24,750원인데요. 제가 좀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아주 그좀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좀 보시는 것처럼 몇 보를 횡보했다가 거래량 증가하면서 올라주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여기 또 매물대를 통과하는 모습도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24,750원입니다. 750원인데 손절가만 제한할게요. 네, 23,000원 하단 제한하고 업사이드 목표가는 미제시하면서 추세 대응하시면은 좋은 성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 이슈 지금 가장 주목하시는 섹터 리오프닝 안에서 종목은 레드캡 투어 지금 매매 전략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